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도 그렇고 1월도 예. 그렇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을 사실상 움직이는 건 수급이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난해 빠져나갔던 것을 단 한 달 만에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렇게 어찌 보면은 급하게 어찌 보면은 빠르게 그렇게 외국인들이 돌아온 배경이 있을까? 그건 작년의 악재가 대체로 선 반영됐다. 그다음에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 나아지겠지라는 예상과 전망과 분석이 있는 거겠죠. 그거 없이 외국인 매수세가 움직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 정신도 또 힘입어서 1월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2월도 기대하게 되고 뭐 올해 전반적으로 호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뭐 아주 우리가 그냥 무작정 낙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고요. 우리 코스피도 외국인 순매수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고 미국은 또 기술주가 좀 부진한 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선행지수로 더 봐야 될 부분은 미국의 기술주가 좀 부진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실적이거든요. 결국에는 좀 미래의 기대 가치나 기대감은 또 긍정적으로 반영된 반면에 당장 우리가 현재 짚어봐야 될 지표상으로는 실적이 중요하죠. 그거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다. 물론 대체로 또 선방한 그런 또 IT 기업도 있고 기술주도 있습니다. 네. 좀 차이가 있지만 구글이 최근에는 직원들을 대량 해고한 것도 좀 부정적인 시그널로 미국 증시에는 영향을 줬을 테고. 근데 우리 인터넷주는 강세였다. 그건 아무래도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이버 카카오는 외국인 매수의 급등세가 있었고 대체로 게임도 그동안 좀 우리가 숨죽여 있었어요. 엔터주도 마찬가지죠. 그건 이제 중국 리오프닝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조금씩 기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뭐 펄어비스가 됐든 또 카카오 게임즈가 됐든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난주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에 뉴욕에서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그렇죠. 됐습니다. 늘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뭐 고용 안정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페드 측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미국은 물가 상승 또 경기 침체 이런 조짐이 있으면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은 고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용 지표가 좋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계속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재무장관이 교체될 때 하면서도 교체는 안 됐어. 그리고 제니 옐런 장관이 뭔가 요즘에 부각되는 뉴스에 나오냐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굉장히 조용하게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 기저에는 이 고용 지표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치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도 있고 경기 또 침체 우려도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고용은 좋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의사결정에 연준도 그렇고 미국이 재정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뉴욕 증시는 지금 대체적인 분석은 소강 흐름이에요. 소강 상태다. 뭐 상승장의 피로감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끊겼느냐 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면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FOMC도 종료가 됐고 지수 변동성도 일단은 앞으로 올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죠. 경기 이 둔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완화된 기조를 보인 것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여러 차례 우리 방송이나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결국 이제는 지금 국면은 뭐냐면 이제 다른 우리 일반적인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주가 급등했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겠죠. 차익 실현 이유도 있을 테고 네. 또는 실적과 관련해서 대비한 가치 평가도 있을 테고 그런 국면에
놓여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사실 앞으로 시장이 더 오르느냐 아니면은 내리느냐 이 부분을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보니까는 지난 주말 사이에 캐시우드는 앞으로 비트코인 6,300% 폭등한다. 그러니까 좋아진다 이런 게 그죠. 되죠. 나스닥 쪽이라든지 뭐 기술 쪽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내놓았고. 우리 돈나무 언니나 누나는 낙관적이에요. 네, 캐시우드. 네네. 그리고 또 뭐 빅쇼 실제 영화 빅쇼트의 실제 그렇죠. 주인공이 마이클 버리는 팔아라, 셀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어떤 쪽을 저희가 지금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네. 이걸 극단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 지하철 5호선 매매법으로 말씀드릴 때 네. 아니 여의도역에서 못 내리면 여의나루역에서 내리면 되잖아요. 네. 여의나루역이 벅차다면 마포역에서 내리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지장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한쪽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우리 캐시우드 이 전문가나 또는 마이클 버디나 빅쇼트에서는 뭐 영화는 굉장히 극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꼭 영화처럼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너무 극단적인 전망은 맞으면 완전히 대박이지만 맞지 않았을 때 그 상처도 크다.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은 뭐냐? 아, 대체로 평균적인 지점에서 조금 더 오른쪽이냐, 조금 더 왼쪽이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판단을 드려요. 이런 분석과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자, 숨고르기를 몇 번은 할 거다. 하지만 그래도 꺾여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조금씩이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 폭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뭐 실적 전망이 좀 하향될 수도 있을 테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차익 실현해야 되니까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죠. PER이 또 너무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높은 서비스 물가는 또 여전히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거는 물가는 아직 여전히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 연준도 판단할 테고 우리 한은도 뭐 금리 인상을 판단할 때 결정할 때 이 결단을 내릴 때 이 부분도 감안될 겁니다. 그런데 연준은 높은 레벨의 금리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금리를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높은 금리 상태에 있다는 건 우리가 또 반가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악재만 있느냐 기대감은 없느냐 있죠. 긴축이 마무리된 건 이미 반영이 됐을 테고 달러 약세 좀 환율도 안정될 테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양축이라는 말씀드리죠. 왼중 오미. 항상 우리는 우리 이 정치와 경제에는 왼쪽에는 중국이 있고 오른쪽에는 미국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 지도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왼쪽에 중국이 있고 또 오른쪽에 미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또 다른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이나 면세점이나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부분 잘 보시라는 이야기가 그렇게도 기회가 발생하고 기회가 예상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사실 매크로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기술 기업들은 뭐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히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기술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술주들이 실질적으로 꽤 많은 사업들을 현재 좀 그렇죠.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주를 다시 한번 탄력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숨죽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섹터가 뭐냐 기술주로 보는 거죠.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금리 인상인데 할인율이 너무 높아서 사실상 숨조차 쉬기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완화가 된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래서 대형 IT 종목에 기대감이 있지만 주로 이제 또 우리가 해소되는 걸 보면 게임이나 AI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뭐 이 용어 모르면 안 되죠. GPT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주목을 받고 새로운 어떤 이 디딤돌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적절히 반영이 된다. 2021년에 이 100조 원대의 이제 시장 규모였다면 2025년으로 가면 메타버스가 몇 조 원대가 돼요? 400조 원대가 돼요. 시장이 뭐 그만큼 확대되는 곳에 기회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서치 GPT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픈 API 또 오픈 AI의 이
챗GPT의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 이 기술주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게임 쪽은 최근에는 뭐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플레이투원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고, 네. 뭐 중국 판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중동 시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뭐 중동 사람은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좀 네.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중동 출생 아닙니다. 그런데 네. 중동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네.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여건상. 정치, 경제와 상관없이 문화적으로 우리가 긴밀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게임 산업도 호르무즈의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법원에서는 플레이 투 언, 그러니까 이제 게임 산업의 새로운 우리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플레이 투 이 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게임을 하면 돈을 버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가상화폐하고 블록체인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법원에서 플레이 투 언을 법적으로 불허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게임이 지금 뭔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게임을 그럼 플레이 투 윈, P2W였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런데 지금 이런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되는데 중국은 뭐냐? 중국이 사실은 시장이 제일 크죠. 인도하고. 두 개 합해서 뭐 얼마입니까? 수십억인데 인구가.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 이른바 우리가 게임의 허가라고 볼 수 있는 용어가 판호예요. 이 판호를 안 줍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지금 P2E 법적으로 허가가 안 내죠. 중국은 또 이 게임 산업에 대한 허가라고 할 수 있는 판호가 안 나오죠. 그런데 쌍수를 들어서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도 길고 지출액도 많은 지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라는 거예요? 중동이요? 중동이죠. 카타르 같은 곳이 특히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네오위즈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가상화폐 시장 때문에 위믹스인가요? 그것 때문에 타격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부분도 이런 시장 개척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컴투스나 카카오게임즈도 블록체인 사업을 박살을 가고 있다. 그렇죠. 이건 정말로 말 그대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중동 시장이 열리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기회일 텐데 그 부분은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이어서 시장의 또 다른 화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최근에 정말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우리 알파고 기억나시고 딥러닝 기억나시죠? 이세돌 9단을 이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상용화된다. 더 이제는 비즈니스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분이 어디에다가 자기가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는데 투자를 할까 제가 이 분야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그때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 두 개사 정도가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그 두 개사가 지금 비약적인 발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투자를 안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처럼 이제 개인 투자자도 있지만 대규모로 사업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뭔가 한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미국의 MS, 빌 게이츠, 오픈 AI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아니, MS를 두고 여기 왜 투자를 할까요? 이제는 이 시대가 열립니다. 챗GPT가 여러분 GPT를 잘 기억하세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트랜스포머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영화 트랜스포머 알았는데 이제는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가 나오는데 이 챗GPT가 작성한 이 글을 보고서 사피엔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있어요. 이 책을 낸. 와! 나보다 잘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깜짝 놀라고 이게 이제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올해 내에 서치 GPT를 상용하겠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 여기에 조금 뭔가 기존의 기술력을 쌓아놓은 데가 뭐 셀바스 AI, 그다음에 알체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인식 기능과 관련된 건데 또 마인드랩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들이 지금 대박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가장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자 6개월을 볼 거예요, 앞으로 6년을 볼 거예요, 10년을 볼 거예요 할 때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뭐다? GPT입니다. GPT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사실 GPT는 지금 초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지난주에 한번 써봤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네. 뭐 미국의 한 판사는 자기 GPT 이용해서 판결문 썼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이야기를 하던데 앞으로 없어질 직업 중에 법조인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사라질 직업하면 늘 약간 두렵습니다. 예. 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